안녕하세요. 꼬모맹구 TV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 있는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 스펙트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성비 뷔페로 올렸던 켄싱턴 호텔도 있고 콘네드 호텔이 있는 곳이에요. 콘네드 제스트 뷔페는 랍스터가 맛있었는데 아직도 금요일 저녁마다 랍스터 뷔페를 운영하고 있네요. 뷔페 구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 오타니 쇼헤이가 내한을 하면서 페어몬트에 묵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저는 보지 못했네요. 이번에 5성급 페어몬트 앰베서더는 여의도 중에서도 접근성이 정말 좋은 곳에 있어요. 더 현대백화점도 이어져 있고 바로 옆에 IFC몰도 있어서 쇼핑하고 그러다가 밥 먹으러 가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 건물이 좀 독특해서 처음 오픈할 때부터 굉장히 주목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 퐁피두 센터를 설계한 리차드 로저스경의 작품이래요. 저도 매번 지나갈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나라 호텔 건물 중에 가장 독특한 것 같아요. 요즘 서울 3대 호텔 뷔페 가격대가 18만원대로 가격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의도 페어몬트는 점심 기준으로 125,000원으로 서울 3대 호텔 뷔페보다 그래도 가볼 만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런치를 이용해 봤습니다. 여기가 다른 뷔페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냉동 랍스터가 아니라 활 랍스터가 나오는데요. 바로 구워주셔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독특한 분위기, 빨간 기둥으로 둘러싸인 건물 자체가 인테리어가 돼서 독특한 분위기가 나는 편이었어요.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있어서 시원한 느낌도 듭니다. 창가 쪽하고 안쪽 분위기도 좀 달랐는데요. 저는 창가 쪽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밖에 뷰는 그냥 건물 뷰예요. 오히려 안쪽 테이블석이 더 분위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천장도 이렇게 높고 넓어서 북적이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좋았습니다. 테이블에는 기본으로 물이 세팅이 되어 있고 직원분이 물을 따라주셨어요. 뷔페는 두 개 섹션으로 나눠지는데요. 한쪽은 스시나 랍스터, 북경오리, 중식 같은 게 있고요. 한쪽은 그릴 요리, 샐러드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먼저 스시 코너를 이용해 봤는데요. 횟감으로는 가리비 관자, 연어, 광어, 그리고 고노와다라고 저도 처음 보는 단어라 생소했는데 해삼 내장으로 만들어진 그 일본 젓갈이라고 해요. 그리고 참치 등살 정도가 있네요. 이 중에 저는 연어를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직접 갈은 와사비도 있어서 좀 더 맛이 좋았던 것 같아요. 회는 전체적으로 호텔 뷔페에서 나오는 평균적인 맛이었어요. 멍게도 있고 유자 소스에 무친 복어 껍질 무침, 육사시미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육사시미는 안 먹어서 맛은 모르지만 고기 자체는 굉장히 신선해 보였습니다. 초밥은 광어, 연어, 그리고 참치, 새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연어하고 새우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두 피스만 받아왔어요. 개인적으로 초밥은 좀 별로였습니다. 밥도 좀 차갑고 위에 올라간 횟감도 그냥 그랬어요. 막기 같은 것도 있고 유부초밥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면 오리가 여러 마리 걸려져 있는데요. 바삭하게 튀긴 삼겹살이 있고 북경오리, 차슈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 셰프님께 말씀드리면 직접 잘라주시는데요. 저는 북경오리만 먹어봤습니다. 춘병하고 소스는 직접 가져와서 먹으면 돼요. 오리 껍질 부분도 주시고 살코기 부분도 같이 주셨는데 좀 많이 식어 있었고 오리 살 부분이 좀 뻑뻑해서 아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라이브로 랍스터를 직접 구워주시는데요. 미리 구워놓지 않고 요청을 하면 바로 구워주시는 시스템이더라고요. 1차로 오븐에 랍스터를 굽고 불질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활 랍스터를 써서 살 맛이 정말 좋은 편이었어요. 뻑뻑하거나 질기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고 야들야들합니다. 페어몬트 스펙트럼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핵심 코너인 만큼 랍스터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좀 짜서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호텔 뷔페에서 랍스터나 대게가 맛이 아무리 좋아도 좀 짜면은 맛이 많이 못 먹으니까 저는 좀 반감이 되는 것 같아요. 랍스터 자체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껍질 분리도 잘 되고 익힘 정도도 익힌 듯 안 익힌 듯 살성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즙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골뱅이, 자숙새우도 있고요. 랍스터 집게도 있는데 차갑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뜻한 랍스터를 선호하는데 이것도 먹어보니까 차가운 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살이 좀 더 탱글하고요. 좀 덜 짰습니다. 전복도 차갑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그 옆에는 LA 갈비가 있는데 제가 찍을 때 타이밍이 안 좋았는지 한 개도 없어서 다음 회차에 가져다가 먹었어요. LA 갈비는 바로 구운 것 같이 촉촉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숯불에 구운 것처럼 약간 반은 육포 같은 느낌이랄까요? 고기 자체도 그렇게 두툼하고 거나 하지 않고 너무 구워서 약간 말라있는 식감이었어요. LA갈비는 맛있었지만 취향을 좀 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식 코너에는 XO 볶음밥, 깐풍 당나게, 회가육이라고 사천풍 제육볶음 요리가 있고요. 팔보채, 그리고 딤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 팔보채를 가장 맛있게 먹었어요. 새우 비중이 좀 많았는데 잘 뒤져보면 쭈꾸미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가 새우가 좀 많이 있어서 아쉽지만 중식 중에는 제일 괜찮게 먹었어요. 그리고 새우가 들어간 딤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옆에는 편백찜도 있고요. 한식 코너는 이용은 안 해봤지만 젓갈류라던가 나물, 반찬, 김치류가 있습니다. 쌀국수도 라이브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쌀국수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제 취향대로 새우나 차돌도 넣어서 먹었는데 담백하면서 시원한 이 국물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중간에 한 번씩 먹어주면 개운해져서 좋더라고요. 저는 랍스터살도 넣어서 먹었는데 역시 랍스터가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쌀국수랑도 잘 어울려서 의외의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샐러드하고 그릴류가 있는 코너입니다. 또 타이밍이 안 좋았는지 이번엔 스프가 없었네요. 저는 다음 회차에 가져와서 먹었어요. 이거 컬리플라워 스프인데 은근히 고급진 맛이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 마살라 커리도 있고 메시 포테이토, 오븐에 구운 새우, 튀긴 가리비 관자가 있는데 이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튀김 온도감도 굉장히 좋았고 안에 관자가 굉장히 실하고 살도 엄청 부드러웠어요. 저는 이거 3번씩이나 가져다 먹었습니다. 구운 닭다리살 요리도 있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산 양갈비가 구워져 있고 구운 야채가 있습니다. 양갈비는 나쁘지 않았어요. 굽기가 완전 익혀서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 뻑뻑하지도 않고 엄청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육즙이 좀 풍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양 특유 냄새도 안 나고 해서 민트젤리의 힘을 빌려서 잘 먹었습니다. 바로 구워진 양갈비를 가져와서 다시 먹어봤는데요.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해서 아까보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면 꽃등심 구이하고 리바이 스테이크가 있는데요. 요청하면 이렇게 잘라서 주십니다. 꽃등심 구이가 맛있어 보였는데 맛은 그냥 그랬어요. 리바이 스테이크는 좀 식어 있어서 겉면이 좀 말라 있더라고요. 아까 꽃등심 구이 쪽에 있던 구운 마늘도 가져왔는데 이게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마늘 특유의 아린 맛 하나도 없고 단맛이 나더라고요. 마늘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찹스테이크가 있고 트러플 향이 나는 라비올리도 있는데요. 라비올리가 크림 소스라 느끼할 줄 알았는데 보기보다 담백하더라고요. 안에 그 만두처럼 속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옆에는 이런 치즈류들이 있고 살라미, 초리조, 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바로 채취한 듯한 비싸 보이는 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깜빡하고 못 먹어봐서 아쉽네요. 그리고 샐러드가 좀 다양한 편이었어요. 개인적으로 호텔 뷔페에서 샐러드는 잘 안 먹는데요. 여기는 샐러드가 요리처럼 완성도가 좀 있었어요. 달래하고 보리를 넣은 샐러드가 있고 구운 양파가 들어간 샐러드, 오렌지 펜넬 샐러드. 이게 정말 맛있었어요. 사이사이 들어있는 그 스크림치즈 같은 소스도 맛있어서 계속 가져다 먹었습니다. 하얀 아스파라거스 샐러드도 식감이 아삭하고 약간 달달해서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탄산료가 너무 땡겨서 제로콜라도 한 잔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게 가격이 12,000원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또 탄산음료를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디저트 코너인데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젤리류들이 많았습니다. 케이크도 있고 초콜릿 같은 것도 있었어요. 비주얼만 봐서는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맛이 평범했습니다. 커피는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로 제공이 되고 있네요. 저도 한잔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잘 먹고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 뷔페 활 랍스터만큼은 맛있어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특출나게 뭐가 맛있었던 기억에 남는 요리가 없어서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더 내고 대표 호텔 뷔페 가기에는 뭐 할 때 가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왜 서울 3대 호텔 뷔페가 있는지 알 것 같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계속되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